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바닥에 이렇게 파티클들이 뿌려져 있고요. 손이 움직였을 때그 손에 의해서 파티클들이 움직이는 그런 걸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만들어 놓은 걸 한번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상태로 돌아가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바닥에 이렇게 뿌려져 있는 파티클들이 있고요. 손이 움직이면서 그 파티클들을 밀어내서 형태가 이제 변형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뭐 여러 가지 뭐 생각보다 쉬울 수도 있고요. 조금 다른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조금 더 효과적인 그런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그걸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선은 정지를 하고요. 파티클에 관련된 부분들은 우선 다 지워서 초기화를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닥과 그다음에 손 움직이는 거는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좌우로 움직이게끔 움직임을 주었고요. 그다음에 숨겨져 있는 이 큐브가 있는데 이거는 파티클을 생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줬습니다.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제 파티클을 만들어 줘야겠죠. 파티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여기 있는 이 큐브를 선택을 하고요. 그다음에 파티클에서 이제 필 오브젝트를 이용하면 되는데 우선 뭐 파티클을 만들기 전에 여기는 파티클 크리에이트 옵션에 보게 되면 어떤 파티클을 만들지에 대한 걸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은 약간 모래 같은 느낌. 바닥에 이제 모래들이 뿌려져 있고요. 손을 움직였을 때그 형태가 변형되는 그런 걸 표현하고 싶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워터라고 되어 있으니까 물 효과를 쓸때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포인트나 볼, 클라우드, 그다음에 띠크 클라우드 부분이 있는데 우선 지금은 이제 볼을 이용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겁니다. 선택을 해주고요. 이제 엠파티클에서 필 오브젝트를 이용하면 됩니다. 옵션을 클릭해 보게 되면 이렇게 레졸루션이라고 하는 항목에서 이렇게 파티클의 크기와 밀도를 조정해 줄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30 정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는 씬의 크기랑 이런 것들에 이제 비례한 부분이니까 그거는 잘 확인을 해서 해줘야 됩니다. 적용하게 되면 여기 있는 이 오브젝트 선택해서 숨겨 보게 되면 이렇게 오브젝트가 만들어져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파티클이. 그리고 이제 플레이해 보게 되면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떨어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지게 돼요. 한번 처음에 움직이는 거는 얘네 둘 간의 간격의 충돌을 계산하기 때문에 이렇게 순간적으로 움직이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여기 있는 바닥 충돌 오브젝트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충돌 오브젝트를 만들어주는 방법은요, M 파티클 항목에는 안타깝게도 없고요, M 클로스 항목에 크리에이트 패시브 콜리더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충돌 오브젝트로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플레이를 했을 때 이렇게 바닥으로 흘러내리는 걸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근데 좀 파티클의 입자가 너무 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걸 조금 조정하고 싶다라고 하면 파티클 선택을 해주고요. 위에 보게 되면 파티클 사이즈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 레디어스 값을 한반 정도, 아 너무 작네요. 0.15 정도로 좀 조절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플레이해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만들어 보고 나니까 여기 있는 파티클들이 또 너무 굴러가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만약에 모래라고 하는 산정하게 되면 모래 같은 경우가 이렇게 바닥에 떨어졌을 때 구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없애주도록 하겠는데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용을 할 텐데 뭘 먼저 해주냐면 오브젝트 바닥 오브젝트 선택을 해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콜리전이라고 하는 항목의 항목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밑에 보게 되면 바운스와 프릭션과 스티키니스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바운스는 튀는 거, 프릭션은 마찰력, 그 다음에 티크니스라고 하는 거는 스티키니스라고 하는 거는 달라붙는 성질. 뭐 실제로 오브젝트의 성질을 부여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마찰력이 조금 있으면 여기 있는 이 오브젝트가 굴러가는 것들이 훨씬 적게 표현되게 됩니다. 바닥에만 있는 건 아니고요. 파티클에도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파티클 선택을 해 보게 되면 콜리전 이런 항목에 이렇게 바운스, 디크니스, 스티키니스, 프릭션이라고 하는 항목이 그대로 있죠. 그래서 지금 바운스가 0.9 정도로 돼서 약간 튀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바운스를 없애고요. 프릭션을 높여주게 되면 아까 전처럼 튀지 않고 그냥 바닥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걸볼 수가 있고요. 마찰력에 의해서 약간 굴러가는 거나 이런 것들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파티클을 배치를 해줬습니다. 근데 플레이를 할 때마다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게 조금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 초기 상태가 처음으로 돼야 되는데 지금 뭔가 처음 상태가 좀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면 이럴 때는 오브젝트, 파티클 오브젝트 선택을 해주고요. 플레이를 해서 이 오브젝트가 안정화가 될 때쯤, 아, 이때쯤이면 뭐쓸수 있겠구나. 135프레임 정도면 쓸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위치를 시켜놓고요. 파티클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필드 앤 솔버의 메뉴에 보게 되면, 이니셜 스테이트라고 해서 현재 상태, 초기 상태를 조정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세포 셀렉티드를 하게 되면 선택한 오브젝트의 선택한 이 순간의 형태가 초기화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포 셀렉티드. 그리고 처음으로 돌려보게 되면 이렇게 처음 상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걸볼 수가 있고요. 플레이를 했을 때도 움직임이 확실히 없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줬습니다. 이제 파티클을 우선 됐어요. 그러니까 파티클은 됐으니까 이제 뭐 문제가 있으면 좀 조정을 해주겠지만 어쨌든 그 파티클은 됐고요. 여기는 손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손 오브젝트. 간단하게 여기 있는 오브젝트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이손 오브젝트에 이렇게 앤 클로스에 패시브 콜리더라고 하는 충돌 오브젝트로 만들어주면 기본적으로 됩니다. 플레이해보게 되면 이렇게 충돌 오브젝트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걸볼 수가 있죠?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근데 약간의 좀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선 이 충돌은 완벽하게 닿는 부분에만 적용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충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긴 하지만 자연스러운 거긴 하지만 뭔가 말도 안 되게 충돌이 되는 경우도 존재하게 돼요. 그리고 막 복잡하게 충돌이 막 이상하게 돼서 이상하게 튀어나가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걸 사용을 할 거냐면요. 우선 이 충돌은 이제 없애주도록 하겠습니다. 콜리드라고 하는 걸 해제를 해서 플레이를 해보게 되면 충돌을 안 하게 될 거예요. 이 오브젝트는. 이렇게요. 어떤 거 사용할 거냐면, 필드를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파티클 선택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필드 항목에 에어라고 하는 거에 옵션에 들어가서 이제 웨이크라고 하는 걸 선택을 해주고 적용해 줍니다. 웨이크라고 하는 거는 이 오브젝트가 직접적인 게 아니라 이 오브젝트가 움직였을 때 그것의 힘에 의해서 반응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손에다가 그걸 적용을 하는 게 아니라 우선 파티클에다가 웨이크를 적용해 주고요. 그 웨이크를 이 손에다가 붙이는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우선은 이제 적용을 해 줬고요. 에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손 선택을 해 주고요. 여기 보게 되면 use selected source as source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선택한 에어 필드, 에어의 웨이크 필드를 여기 있는 손에다가 붙인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단순히 이제 붙이느냐 이렇게 해주게 되면 여기는 이 손이 에어라고 하는 그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플레이를 하게 되면 뭔가 조금 움직이게 되는 걸 아직은 안 움직이네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설정을 해줄 텐데요. 이 부분이 이제 여기서부터가 조금 복잡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에어 필드 해보게 되면 여기 옵션에 이런 게 있습니다. Apply for Vertex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 이게 뭘 하는 거냐면 이 Air Field라고 하는 게 여기는 이 오브젝트의 버텍스 위치에 다 배치가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버텍스 하나하나마다 Air Field가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적용을 해줘야지 퀄러티가 높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플레이 해보게 되면 아까랑은 조금은 다를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살짝 뭔가 밀리는 그런 부분이 있게 돼요. 뭐 눈으로 잘 보이진 않을 수도 있겠는데요. 우선 이제 이렇게 set apply for vertex라는 걸 이용해서 모든 점들이 에어필드라고 하는 걸 적용을 하게끔 해주고요. 그다음 이제 에어필드의 속성을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distance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
E라고 값이 디폴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각각 버텍스들의 E라고 하는 반지름을 갖고 있는 필드가 생성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너무 크게 되면 또 디테일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조금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0.3. 그렇게 하게 되면 적은 범위 안에 0.3이라고 하는 거리 범위 안에 있는 것들이 파티클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너무 지금 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힘의 세기를 조금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힘의 세기는 실제로 이제 이 오브젝트가 움직이는 속도에 비례하긴 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거보다도 더 영향이 없기 때문에 여기 항목에 보게 되면 inherit velocity라고 해서 상속받는 속도의 그 속력의 그런 힘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걸 높여놓게 되면 플레이를 했을 때 움직이는 양이 많아지게 됩니다. 1만큼 움직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상으로 움직이게끔 표현되게 돼요.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되게 되는데, 이제 웨이크,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웨이크라고 하는 게 뭐냐? 오브젝트가 움직였을 때그 방향성으로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성질입니다. 얘는 충돌 계산이었을 때는 막 튀고 날리고 그랬는데, 얘는 특정 방향으로만 힘을 주는 거기 때문에 위로 날아가거나 이러진 않고요. 그냥 이 손의 움직임의 그런 방향성대로만 움직이게 돼서 조금 다른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있는 거 조금만 더 범위를 높여보도록 할게요. 지금 바닥 부분까지 이렇게 안 닿는 것 같으니까 0.5 정도 이렇게 조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inherit velocity라고 하는 것도 더 높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보다 훨씬 적은 범위에 아닌가? 0큰 범위였나? 하여튼 이렇게 이제 큰 범위에 이제 오브젝트들이 변형이 돼서 이제 움직이게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잘 이용을 하게 되면 여기는 이손 주변에 닿는 때, 뭐 여기는 이 오브젝트를 맨 처음으로 돌려서 플레이 해보게 되면 이 범위가 만약에 넓다라고 하면 이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플레이 했을 때 이렇게 이 오브젝트가 닿기 전에 이렇게 밀리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충돌도 이제 마찬가지 방법을 쓰지만 충돌 같은 경우는 충돌했을 때 약간 오류가 생길 수도 있는데 얘는 단순히 충돌하는 게 아니고요. 에어라고 하는 필드 값에 의해서 여기 있는 파티클들이 움직이는 걸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약간 좀 다른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 파티클이 너무 과하게 움직이는 것 같다 라고 하면 이 운동량을 약간 줄여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선택을 해주고요. 여기 있는 conserve라고 하는 항목이 있거든요. dynamic이라고 하는 항목에 보게 되면 이렇게 conserve라고 하는 항목인데 일로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힘을 받은 만큼 그만큼 움직인다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낮추게 되면 0을 하게 되면 닿을 때만 움직이고요. 닿지 않을 때는 아예 움직이지 않게끔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왼쪽 부분에 보게 되면 이렇게 안 움직이는 오브젝트가 있고요. 이렇게 올 때는 따라서 움직이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게이 conserve라고 하는 항목이에요. 이 오브젝트가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하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게 되긴 할 겁니다. 근데 뭐 여기는 중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컨서브를 봤기 때문에 약간의 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이제 낮게 되면 움직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살짝만 높여주게 되면 운동량 보존을 조금 해서 그 방향성대로 조금 더 밀려나가고 있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을 할수 있는 게 여기는 컨서브 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각각의 이제 이 파티클들, 여기는 이 오브젝트 충돌도 겹쳐서 해줘도 됩니다. 여기는 이 손에 오브젝트 선택해 보게 되면 아까 전에 적용했던 콜리드라고 하는 걸 꺼놨는데요. 이렇게 켜놓게 되면 충돌과 그 다음에
이 에어필드에 항목하고 같이 이제 연동을 하게 돼서 조금 더 효율적인 좀더 다른 그런 움직임을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충돌을 위해서 이제 정확하게 특정 오브젝트를 쓸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겹쳐져 있는 부분이라든가 애매한 두께감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도 이렇게 움직이게끔 표현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되면 약간 이제 모래 형태의 모양을 만들어줄 수가 있고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움직이는 모양대로 이렇게 변형을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혹시라도 질문 있으시면 오른쪽 아래 메일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거나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필요하시면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